늦은 며느리로서 항상 교양과 풍의를 잃어서는 안 된다. 네, 어머님. 헌데 오늘 너의 패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구나. 네? 너 이 옷 이거 어디서 났니? 이거 304동 의류수거하면서요. 수준하고는 506동이 훨씬 잘 사는 동네니까 거기 가서 주소 입어라. 죄송해요. 어머님, 주... 아버님 오셨습니다. 그래? 장나. 여보, 어서 오세요. 그래요. 아니, 오늘 퇴임식은 잘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그거라는데 사람들도 많이 아쉬웠나 보더라고. 아니, 왜요? 아이고, 상가 본영의 과일가게 김회장 있잖아요. 그분이 왜요? 아, 나 과일 껍데기 남은 거 좀 달랬더니 아, 글쎄 나한테 소금을 뿌리더라고. 아이, 소금 그 비싼 거야. 그거 잘 좀 모아둬요. 배고플 때 찍어 먹게. 아, 당연하죠. 자, 그리고 세아가.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수박 껍데기인데 자, 알맹이가 많이 붙었더라. 너 먹도록 해. 어머, 아버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감사한 줄 알거라. 네가 어디 가서 그 수박 그 빨간 알맹이를 먹어보겠니? 나도 태어나서 좀 그만하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몰라요? 그 사람이 겸손한 줄 알아야지. 아, 워낙 귀한 거니까. 미안해요. 어머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들 어서 오거라. 그래 병철이 왔냐? 네, 가방 좀 받아요. 그래, 그나저나 그 나갔던 일은 어떻게 됐어? 브리핑 한번 해봐. 예. 역전 동향 시세가 지금 현재 패닉 상태 수준입니다. 안 역전 좋아? 동향 천원선이 붕괴되고 내일이면 300원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말이야 네가 후계자 수업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동전을 대다 네 걸로 만들란 말이야. 아니 아버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남자가 야망이 없어가지고 이 애비가 한참 잘 나갈 땐 말이다 내가 이 길거리를 걸어만 다녀도 사람들이 돈을 주던 때가 있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아버님, 그리고 사천 식당 가도 거래를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거기는 우리가 20년 동안 남은 반찬 주워 먹었던 데 아니야. 식당 아주머니가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어머나! 아이, 그럼 우린 이제 뭘 먹고 살아요? 좀 허구가 좀 떨지 마요. 잘 찾아봐. 개도 안 먹는 음식은 있을 거야. 개가 안 먹는 음식이 어딨어요? 부산역까지 유학 갔다 온 놈이 그런 거 아직도 몰라. 과자 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과자는 개 머리가 들어가지가 않아.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건 질식사야. 여보, 이런 걸 노려보란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족들이 힘을 모으자고. 자, 그리고 세아가. 네, 아버님. 오늘부터 동양 나가도록 해. 저 어머님, 아버님, 전 못하겠어요. 아니 왜? 쪽팔려요. 뭐? 뭐? 쪽팔려? 네가 그러고도 우리 집 며느리냐? 죄송해요. 대학 동기들이 자꾸 알아봐서요. 하여튼 동양 뼈대 없는 집안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너 밥 굶기 싫으면 당장 깡통 차고 따라와. 네, 잠깐만요. 중요한 자리니만큼 격식에 맞게 가야지. 자, 열심히 한번 해봐. 꼼꼼하셔. 가자꾸나. 내가 사. 너는 명문 집안 며느리라는 애가 화장이 그게 뭐니? 죄송해요. 화장품 떨어진 지 1년 넘었어요. 스탑!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먼지 좀 닦을... 얘는 먼지 귀한 줄 모르고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눈매를 강조할 수 있는 천연 파운데이션은 우리 집밖에 없는 거야. 어머님도 먼지 아껴라. 어머님, 아버님 오셨습니다. 그래?
당신은 지난밤에 나가시더니 어딜 다녀오셨어? 아이고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내 바람 좀 쐴 겸해서 쓰레기통 좀 뒤졌어요. 어머나 도둑 고양이 안 무서웠어요? 안 그래도 깜짝 놀라서 두 번 자빠졌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자 여기. 아 참. 자 그리고 세아가.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내 100% 오렌지 주스인데 여기 좀 남았더라. 너 먹더라고. 어머 아버님. 그래. 그래. 당신은 맨날 세아가만 챙기시고 저 좀 서운해요. 당신도 참 너무 애기 같은 거 아니에요? 몰라요. 나 당신 거 안 챙겼을까 봐. 자 여기 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로저 삼각김밥 껍데기인데 김가루가 많이 남았더라고. 어머니 이 귀한 거 여보 응? 사랑해요? 그래요. 어머니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병철아. 아니 병철아 그게 뭐니? 아 그냥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래 병철이 왔구나. 오늘은 어디서 비즈니스를 했냐? 청량역 1번 출구에서 비즈니스 했습니다. 1번 출구라면 청량역 후문 아니야? 아니 후문이 어때서요? 후문! 병철아 넌 꿈이 뭐냐? 하루 세 끼 먹는 겁니다. 아니 꿈은 그렇게 큰 녀석이 하는 짓은 왜 그렇게 멍청해? 병철아 후문에는 핫바집이 있지만 정문에는 핫도그집이 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언제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냐? 잘 들어봐. 이 핫바를 먹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이 핫도그를 먹고 난 다음엔 밀가루 꼬다리가 남는다. 어머나! 응가! 저 우리 저기 분위기 세신도 할 겸 오늘은 외식 갑시다. 어머 정말요? 저녁 8시까지 편의점 앞으로 다 모여요. 알겠어요. 저, 아버님 전 안 나갈래요.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이렇게 뭉쳐있으면 기분이 더 거지 같을 것 같아서요. 대아가. 네 아버님. 저 걱정 말거라. 오늘은 국어를 안 할 테니. 아 여보 아니, 국어를 안 하면 우리가 뭘 먹어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편의점에서 호빵을 팔기 시작했어. 어? 호빵 껍데기 먹으러 가자! 아 여보! 찬바람이 싸늘하게 아, 예. 아, 힘들다. 아가. 아, 어머님. 아, 그래. 이것 좀 받아라. 아우. 아, 무슨 쇼핑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 기분 전환도 할 겸 한 바퀴 돌았다. 아. 잘 좀 정리해라. 네. 그래 그래 그거 그 박스랑 잘 묶어놔라 끼워서 팔게. 예예 예. 박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여보 아니 이 시간에 어딜 다녀오셨어? 아 저 운동 좀 할 겸 이 성북동 한 바퀴 돌면서 대문 앞에 있는 우유 훔쳐 먹었어. 아유 잘하셨어. 그리고 세아가.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이거 월드컵 아이스크림 꼬다리인데 이 초콜릿이 많이 남았더라. 너 먹도록 해. 아버님. 당신은 내가 저 꼬다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면서 저 정말 서운해요. 아이고 당신도 너무 애기 같은 거 아니에요? 몰라요. 당신 거 안 챙겼을까 봐. 자 여기 있어요. 아니 이건 쭈쭈바 꼬다리예요. 아이고 내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이 고마워라. 어머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 그래 병철아 어서 오라. 아니 병철아 너 지금 뭘 듣고 있는 거니? 아 그냥 끼고만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병철이 왔냐? 예. 야,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예. 바깥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브리핑 한번 해봐. 예. 요즘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바뀜에 따라 한국에 주둔해 있던 주한미군들의 병력이 대폭 축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그게 더 이상 미군 무대 앞에서 초콜릿을 얻어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이거 큰일이구만. 내 한창 땐 말이에요. 내 거기 가서 김미 초콜릿 하면 이 먹던 초콜릿도 뱉어주는 때가 있었어요. 아, 김미 초콜릿이요? 이 녀석이!
발음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초콜릿을 얻어먹을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리석은 놈, 잘 봐. 기쁨이다 초콜릿. 기쁨이다 초콜릿. 아, 너무 불쌍해. 아버지, 이 오랜만에 시범을 보였더니 출출하구만. 세아가, 네, 저녁 먹자꾸나. 아, 네. 아버님. 그래. 어머님. 그래, 고맙다. 당신도 여기. 조금. 저 교양 없는 꼴 좀 보세요. 절에서 동양 뼈대 없는 것들은 어디 가나. 그만 좀 시간을... 하세요 좀. 안. 세아기가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세아가 이 떠먹는 역으로 틀어 먹을 땐 말이다. 이 3분의 2 지점을 잡고 이 75도 정도 비틀어주면 아주 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내 얼마나 교양있니. 자,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응? 다들 빨리 나갑시다. 나가요 빨리. 아니 시간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저 들어오다 보니까 이 302호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네? 그릇 내놓을 때 됐어요. 단무지 먹으러 갑시다. 짜장면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야. 아가, 아직 멀었니? 아직 멀었어요, 어머님. 아유, 세간에 목 빠지는 걸 포기하려고 정말. 아우, 정말 초조해 죽겠. 아우, 아가, 아직 멀었어. 어머님, 다 됐어요. 아유, 그래, 그래, 어서 와. 어머님, 5시간 동안 탈탈 털어서 이제 다 내려왔어요. 아유, 잘했다, 잘했어.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새콤달콤해. 옜다, 팁이다. 아유, 나쁜 놈들. 아유, 여보. 다시는 만나나봐라, 이 나쁜 놈들아. 아니, 당신. 아니, 통창에 간다는 사람이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 글쎄, 놈들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이 TV에 방송됐던 유명한 맛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아, 유명한 집 가면 좋지 뭘 그래요.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런 집은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을 안 남긴단 말이야. 도대체 나보고 뭘 주워 먹으란 소리야 지금. 아이, 이기적인 놈들. 진정하세요. 하여튼 그리고 생각하라.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요 호떡 집었던 종인데 요 꿀이 많이 샜더라. 너 먹게. 아버님. 당신, 내가 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면서 정말 서운해요. 네, 당신 거 안 챙겼을까 봐 그래요. 에이, 이거 당신도 참. 자, 이 앞에 중학교에서 이 책상을 버렸더라고요. 아니, 당신, 나보고 지금 책상이나 뜯어먹으란 소리예요? 자, 으이차, 껌이에요. 이 정도면 한 달은 너 끈이 씹어요. 아, 이거 아직 단물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예. 아우, 살짝 찌그네. 고마워요. 사랑해요. 어머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유, 그래 병철아. 아유, 날씨가 그냥. 어머, 당신 패션 팬티 입었어요? 이거 그냥 밴드만 입는 거예요. 아유, 참. 그래 병철아. 아유. 요즘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예. 이 바깥 상황은 어때? 브리핑 한번 해봐. 예, 아버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로 국내 경제 불황이 깊어짐에 따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유행했던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훈훈한 소식이구만.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신길력 의료수거함이 일주일째 비어있습니다. 어머, 아니 그럼 이 엉덩 소란에 우린 뭘 주워 다 입어요. 아니, 당신 또 추위도 잘 타시는군요. 꼭 다른 사람이 입던 옷만 입는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요. 아니, 자, 애견센터 치아가 입던 옷이에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데 이게. 굉장히 따뜻해. 이렇게 귀여우셔라. 그래요. 야, 이거 뭐 오랜만에 시범을 보였더니 배가 출출하고만. 간식거리 없어요? 아니, 저 아가야 그 청포도 네. 주스 좀 내와라. 그래. 네. 아니죠. 굉장히 따뜻하다고. 그래. 아니, 사람들이 포도 알갱이가 투어알이나 남았는데 버렸더라고요. 아유, 못 줄 사람들. 아껴 줄 알아. 저거 좀 봐요, 저거. 아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더니 뭘 알아야 먹죠. 네, 세아가. 네, 아버님. 이 알맹이가 안 나올 때는 말이다. 이 물을 적당히 이렇게 부어주고 한번 싹 흔들어주면 자연스럽게 포도 알맹이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 먹어요. 자, 아하, 참. 아니,
소리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아니 옆에 뭐... 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다들 아니, 나갑시다. 아니 여보. 아니 배꺼지게 또 뭘 도와줘요? 보통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응? 중국집 오토바이예요. 음식물 주워받기잖아요. 우리가 먼저 치웠어. 아, 알겠네. 난 복근 빨렸어. 나 짜장면이에요. 모임에 늦었는데 얼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야가 네, 어머니. 나 볼터치 잘 됐니? 어머니 좀 더 하셔야 젊어 보이실 것 같아요. 좀 더 할까? 네. 어찌 좀 붉어졌어? 오른쪽이 좀 덜 빨개진 것 같은데. 아, 좀 더 해야 될까? 제가 해드릴게요. 너무 진하면 해퍼 보여. 넌 나 해. 시고 시고 들어간다. 시고 시고. 아니요. 아, 고생 좋았어요. 많으셨어요. 그래. 아 여보, 이거 발에 왜 상처예요? 예, 자판기에서 종이컵 꺼내다가 긁혔어요. 자기,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응? 내 옛날에는 한 번 이렇게 땅 뜨면은 열 개씩은 그냥 뺐었는데 말이야. 아 지금도 멋있으셔요. 그래요. 아 정세아가.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녹말이 쑤시개인데 이 쪽쪽 빨면은 구수한 맛이 날 거야. 이거 먹도록 해. 아버님. 당신 나 저거 엄청 고소해야 하는데 정말 서운해요. 에헤이 나 당신 거 안 챙겼을까봐 귀엽기는. 자 이거 받아요. 아, 아유 알았어요. 병뚜껑이나 핥아먹을게요. 한 병 더 해요. 아, 여보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 찾느라고 우리 동네 약국 쓰레기통 다 뒤졌어요. 이제 손에서 한약 냄새 나는 거 봐. 어? 어머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우 그래 병쳐라. 어머, 어머, 여보, 아 이런 멋있는 모자는 또 어디서 났어요? 이거 그냥 까만 봉지예요. 그래, 병철. 예, 다녀왔습니다. 요즘 바깥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예. 브리핑 한번 해봐. 예, 아버님. 요즘 현대인들이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헬스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이 운동에 필요한 식단은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고단백 음식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유업 헬스장에서 계란 흰자만 먹고 노른자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독점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좋았어! 잘했어! 그래서 우리는 VIP 회원인 만큼 계란 노른자에다가 소금까지 얻어오도록 해. 아니 근데 저희가 언제부터 VIP였습니까? 이런 멍청한 VIP! 빌어먹을 팔자라는 소리야! 내가 한창 땐 말이다. 이 병원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이 간호사들이 영양제를 놓아주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영양제를 내 언제까지 너한테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냐. 잘 봐. 이 병원 앞을 지나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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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거야. 다들 속았잖아 지금. 어? 다들 이런 개인기 하나씩 정도는 마련하도록 해. 예. 무나 배추 있어요. 싱싱한 채소 있어요. 옆에 야채 트럭이 왔어요. 다들 나갑시다. 아이, 당신 야채 살 돈도 없으면서 가서 이 방지턱 앞에서 기다리다 보면은 야채 트럭이 덜컹하면서 감자랑 배추 하나씩 떨어뜨려요. 배추 좀 먹읍시다. 아버지! 네일아트 하셨어요? 블루블랙색이 너무 이뻐요. 그래? 문틈에 찌었다. 이게 바로 생활의 지혜라는 거야. 어머님 발가락은 제가 해드릴게요. 발까지 하면 해퍼 보여. 너나 해라. 아니 여보, 아니 어딜 그리 급하게 다녀오시는 거예요? 여보, 저 운동 좀 할 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네. 철봉 밑에 떨어진 동전 줬다 왔어요. 아유, 잘했네. 아이고 좋아서 뛰어오셨구나. 동전 주인이 쫓아와요. 어머나 초딩이 엄청나게 빠르네. 아유, 초딩 빨라요. 고생하셨어요. 아 참 세아가.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그동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고생 많았지. 네 거니까 실컷 먹도록 해. 아버님 이게 그 생일 초인데 생크림이 많이 묻었더라. 너 먹도록 해. 세상에.
당신 좀 초 하나는 좀 주셔도 되잖아요. 네, 네. 당신까지 챙겼을까 봐 그래요. 자, 소세지. 어. 꼬다리예요. 이 귀한 걸. 네, 이거 구하려고 김밥집 앞에서 3시간 동안 숨어있었어요. 아, 여보. 에이, 아, 아버님,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아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 어머, 아, 여보, 이거 요새 유행하는 바지 체인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자전거 체인이에요. 어머, 아, 힘들었어. 무겁겠다. 아, 만지지 말아요. 기름 묻으니까. 그래, 병천아. 예, 아버님. 예, 바깥 나가보니까 어때? 예, 브리핑 한번 해봐. 예. 갈수록 심해지는 불황 속에서 각 기업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마케팅 전략? 네.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사람들이 전단지 나눠줄 때 사탕을 끼워서 준다는 겁니다. 아, 우리 이제 부자예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네. 떡 좀 돌리려고요. 네. 떡을 돌린다고요? 아이고 맞습니다. 되게 실례합니다만 예. 이 옆집은 다녀오셨습니까? 아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아.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저씨. 아, 저기 빨간 대문집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거기 사는. 아니, 저 거기 방금 갔다 왔어요. 하숙생입니다. 하숙생 제가 역시서는 하숙생입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잘 좀 부탁드려요.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요 아래 집 좀 그 아줌마 일로 온다 그랬어. 왜 오늘 발상이야?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이게 바로 팀 플레이. 즐거운 곳에. 왜 그러고 갈 거니? 좀 립스틱이라도 좀 발라라.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얕다. 어머님 이게 립스틱 묻은 종이컵이다. 내가 이거 구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색깔별로 구했으니까 화산색으로 발라라. 네 어머니. 아유 좋았어요. 아유 당신 오셨어. 당신 저 좀 보세요.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뭘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 밖에서 도넛 먹고 오셨죠?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잖아요. 버즘 핀 거예요. 아. 내 로션이 없어가지고. 아 죄송해요. 침 발라봤자 그때뿐이에요. 아 미안해요. 제 세아가.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어, 아버님 이게. 여기 홍화 껍데기인데. 이 살점이 많이 붙었어. 이거 치아 먹도록 해. 아, 귀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오늘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아, 소망 받아. 아, 여보, 아 이거 건강 목걸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옷걸이예요. 야 이거. 아 너무 예쁘다. 네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네 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유압. 숯불갑이 찜지 않습니까? 아, 거기는 우리가 1년 동안 그 남은 뼈다귀 공급받았던 데 아니야. 거기가 왜? 다음 달부터 뼈 없는 갈비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어떡해. 이거 큰일이구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뼈 없는 닭발에, 뼈 없는 닭갈비, 뼈 없는 숯불갑이까지!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야 뭐야? 아 여보 어쩜 좋아요 정말. 난 배불리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어요. 세아가. 네 아버님. 라면에 물 부어놓은 거 있지? 그거 가져와봐. 아니 여보. 아버님 그건 제사 때 쓰려고. 그냥 가져와. 여기. 와 아버님 벌써 다 익었어요. 이제 먹을까요? 너나 내가 절에서 동양뼈대 없는 애는 명절이야. 그만하세요. 그 없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세아가. 네 아버님. 이 라면을 지금 먹게 되면 1인분밖에 안 되지만 그대로 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뚜껑을 열어보면 4인분이 되겠어요. 아, 아버님 잘못했어요. 라면은 정성이다. 가서 불려놔. 네 아버님. 정푸지만 우리 이쯤에서 우리 가족 단합도 좀 할 겸 맥주 한잔 합시다. 아니 여보 먹을 돈도 없는데 맥주 살 돈이 어딨어요? 자, 이거 받으세요. 아니, 자, 병철이 너도 받고 세아가도 받아라. 아니, 이게 뭐예요? 저 룸사롱에서 폭탄주 만들 때 쓰던 랩퀸이에요. 어? 자, 경기합시다. 네. 우리 가족이 삼시 세끼를 먹는 그날을 위하여! 아,
어머님! 어머님 다녀왔어요. 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 파마 중이다. 올겨울에 웨이브가 유행이라지 않니? 좀 꼬아봐. 이쪽은 제가 말할게. 됐다! 너무 세게 하면 늙어 보여! 아,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아유, 당신 오셨어요? 아니, 당신 밖에 눈이 이렇게 펑펑 오는데 뼈 부러지려고 왜 나가셨어요? 자, 이것 보세요. 아, 이게 왜 소금이에요? 아니, 요 앞 빙판길에 누가 소금을 잔뜩 뿌려가지고 그거 싹 다 모아왔어요. 아, 정말 능력 있어라. 1년에 넉 근이 쏠 수 있어요. 아, 멋있어요. 네. 아, 참, 살아가. 네, 아버님. 자, 이거 받아라. 아버님, 이게... 여 식혜 음료수인데 여 밑에 밥알이 많이 남았더라. 너 먹도록 해. 아버님. 당신 내가 저 밥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면 좋겠네. 당신 거 안 챙겼을까 봐. 자, 여기요. 알았어요. 아가, 나 좀 나눠다오. 여보, 응? 그 종이컵 안을 봐요. 에? 어머나! 율무차 건더기예요. 율무차가 잘 안 생겼더라고. 내 이거 구하려고 자판기 앞에서 4시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아유, 당신밖에 없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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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아가. 어머, 여보. 어, 웬 머리띠예요? 당신 꼭 안정환 같아요. 이거 그냥 전화기예요. 아이 참, 나 이거 오다 주셨어요. 저기 아버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어, 말해봐. 제가 사실 아까... 뭘 이렇게 뜸을 들여, 이놈아. 어서 말해봐. 제가 이걸 주셨습니다. 이게 중국집 쿠폰 아니야? 30장입니다. 그만, 30장! 30장이면 탕수육 대짜를 시켜 먹고도 남을래. 이거 어디서 났어? 오다가 중국집 오토바이에서 떨어진 걸 제가 주셨습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시켜먹어요. 어? 이가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녀석아! 내가 너 그리 가르쳤냐? 땀 흘려서 모은 쿠폰이 아니면 돌같이 보라 그랬어. 당장 중국집에 갖다 줘. 여보. 알겠습니다. 그래, 대신에 우리가 오늘은 이 피자를 시켜먹자. 아, 피자요? 예, 여 30분 동안 배달이 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 그런 피자집이 있어요. 아이, 그러다가 30분 안에 배달이라도 오면 어쩌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병차가 행동강령 발표해! 어? 자, 먼저 배달 가능한 지역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피자집에서 시켰습니다. 좋아! 10분은 벌겠구만. 다음! 그리고 어제 배달원의 오토바이 헬멧을 갖고 왔습니다. 알았어! 딱지 끊으라! 15분은 뒤질 거야! 그리고 집 주소를 17-515번지라고 했습니다. 잘했어! 예, 주소를 17-515번지라고 했으면 17-51번지부터 17-59번지까지 다 들렸다고 해요. 이제 10초 남았고 19, 8. 피자 왔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경찰아, 어떻게 할 거야? 문 앞에 얼음 끓여놨습니다. 3, 2, 1. 30분 지났습니다. 함께 즐겨요, 피자.